Yeah. What a lovely romance. With you. 또 이제 연기를 또 많이 하니까 아니면 그런 저음으로 설레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사. 뭔가 해보는 건 어때요? 선배님처럼 재밌을 것 같아요. 한 번만 알아보자. 한 번만 알아보자. 근데 이게 왜냐면 멜로가 아니라 괜찮아? 아, 네. 연기지 지금 연기지다. 연기. 아, 슬픔. 아, 미안해요. 마시라고 컵 사준 건데. 아 근데 레오도 커피 좋아하니까. 아, 그리고 덩이랑 색깔이 달라요. 전 색이 달라요. 그렇게 몇 번 더 해볼게. 싫어. 네. 파? 안 높아. 오케이, 편하게 해봐. 싫어. 그 캐냥 텐션에 맞춰서 불러. 싫은데. 갈게. 한번. 에바 좀 더. 뭐? 스킨 찌기 전에. 왜 나 만족하는데? 아 욕심 많아. 어, 전에 만 조금만 더 줘. 조금만 더. 오케이, 지금 좋아.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은? 성별이 바뀌면 꼭 해보고 싶은 거. 네. 저는 여자 노래 해보고 싶어요. 여자 키로. 어디 가보지 않았어요? 네? 어디 가보고 싶다 그러지 않았어요? 가보고 싶다. 아!
가보고 싶다 했지. 네. 가보고 싶다 했지. 어디요? 내가 가보고 싶다 했잖아. 네, 거기요? 내가 했잖아. 알았어, 알았어. 선배님한테 가보고 싶다. 네, 어디? 네. 가보고 싶은 곳. 왜 자꾸 가보고 싶은 곳으로 듣고 싶은 곳? 저는 가보고 싶은 곳은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했잖아요. 형 어디 가고 싶어요? 네? 아 어디 가고 싶은? 아 거기 아 어제 말 어제 말했는데? 뭐 하고 뭐 어제 말했는데? 근데 지금 뭔가 특이하게 서 있어. 예, 팝스인 서울이 팝스인 서울이 이렇게 해야지 편집되기 딱 좋거든. 이렇게 짜는 거. 레오 형은 없어요. 미미 사러 갈 거예요, 미미. 엄마 힘으로 잡는 식당인가?
오 귀여워요. 잘생겼어. 지금 해. 그렇지 잘한다. 더 가까이. 어 됐어. 와. 안녕하세요. 감격적이야. 조용빈이가 지금 삼겹살을 보고 울고 있어요. 그냥 지글지글하는 거. 그림, 지금 그림의 명분을 명분을 잊고 이렇게 인간적인 감정을 드러내면 어떡해. 큰일 났어. 지금 너무 매워. 한다. 준비. 아. 안찬다. 오케이. 착. 아 홍빈아. 올해는 빅스로 꼭 상 타고 그리고 내년에는 나랑 같이 신인상 노려보자. 파이팅. 네, 두 분의 브로맨스 정말 기대됩니다. 아 절찬이에 방송되고 있는 물이 막. 아, 저. 네 반가워요 저. 혹시 빅스 중에 누굴 좋아하시나요? 어떤 멤버를 좋아하시나요? 제 옆에 홍빈이 있어요. 나도 아니고. 우리는 아니. Realize 라이브 앨범 많이 기대해 주세요. 해피 화이팅. 예. 술 좀 이렇게 넣어. 그러고 있으면 여기가 이게 되게 웃긴다. 나도 같이 게임하는데 등지고 얘한테. 나도 같이. 콩이. 보조개요? 셋. 띵. 오. 됐다 됐다. 예. 하나 더. 아. 가볍지. 어페야 어페야 내고. 하나. 하나. 둘. 둘. 셋. 둘. 그렇지. 네. 머리 치는. 넷. 다섯. 내일 뭐예요? 좋아! 다들 오늘만 사는 거지! 힘내요! 굳이 날 보려고 밥을 안 먹어? 말도 안 되는 사람. 눈은 피곤해서 빨겠어요 원래. 이거 여러 명에서 사람 한 명 이상. 안 그렇다고. 뭐지? 신기하다. 거울 있네. 아 보라고. 누나요?
아. 아. 제가 그런 거 잘 못해가지고. 박효진 선배님 영상을 보고 있군요. 와. 둘 중 뭐 먹어요? 둘 중 그럼 저는 뭐 먹어요? 박효진 선배님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 알았어. 자, 효진 선배님과 같은 무대에 선다고 합니다. 와, 엄청난 일이에요. 원래 홍빈 군은 효진 선배님과 같은 무대에 서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렇죠. 입이 벌써 움직이고 있어. 소감 말씀해주세요. 박효진 선배님의 무대에 이렇게 같이 서게 되었는데 그 기분이 어떤지. 홍빈 군의 꿈의 무대예요. 네, 처음이잖아요. 진짜 기쁩니다, 저. 네. 정말. 지금 엄청 기뻐 보여요. 저 노라삐? 같은 경우에 또 선배님이랑 같이 쓰는 게 그쵸, 꿈을 이뤘죠. 꿈의 무대를 이루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 빅스 더 열심히 해서 선배님. 예. 오, 땡큐. 스타라인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다 뼈를 묻으라고 번상을 주셨어요. 스타라인 분들께 뼈를 묻겠습니다. 아, 그리고 정말 이 상도 팬 여러분들께서 주신 상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요. 사랑한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효진 선배님, 효진이 형 상 받았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 친구를 오늘 초대한 이유를 먼저 좀 들어볼게요, 우리. 저는 일단 제 친구가 몇 안 되는데 그쵸, 맞아요. 그중에 친한 친구로 홍빈이가 나왔고요. 네. 원래는 라비랑 친했어요. 라비랑 친했는데 그래서 내가 너랑 친해지고 싶다고 라비한테 말해서 내 얘기만 듣고 라디오에서 만났지. 라디오에서 가서 이상한 오글거리는 거 해가지고 그때 그 얘기로 더 친해졌어. 나온 김에 나는 좀 특이하게 이성의 이런 부분을 좀 좋아한다. 홍빈 씨는 뭐 있을까요? 저는 웃을 때 약간 눈꼬리 이렇게 처지는 거. 그런 형처럼? 오, 뚜뚜. 아, 뭐야. 저는 딱히 그 특별한 곳은 없고요. 너 거기 보잖아. 뭔 소리야, 뭐? 아니, 안 말했는데. 아, 그래, 갑자기. 그냥. 목선이나. 아, 그 목선. 수고했어요, 오빠. 대박, 연애 처음 봐. 대박. 언니, 됐어. 대박, 연애. 연예인이다. 연예인, 나 찍는다. 아니 도둑 아니야 이거. 이케야. 내 거야. 아, 찍고 있는 거 아니지? 이럴 때 우리 멤버들이 창피하다 터지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요? 언제? 알 것 같아. 전 그치. 알 것 같아. 저는 N 형이 나이에 맞게 참 밴드 앞에서 이거를 오케이 거기까지. 다음 밴드 앞에서 진짜 네 애교를 부릴 때 정말 좋아 좋더라고요. 네. 여기 힐링 하면서 이렇게 아비하게. 사와디카. 오, 계란. 엑. 볶음밥. 볶음밥. 아, 계란이네. 삶아진 건가요? 삶아진 거 아닌가?
BTS 애글 라이브? 노? 아, 내 하는 셀프? 형 애니버트 이거 해온 거라고 하면 주면 되겠네? 형 먹어봐야겠다. 행복. 요새는 게임이니까. 아니, 자기가 깨는 게 나을 것 같아. 형이 미안하잖아. 나 나쁜 놈 만들어? 왜요? 몰랐어요. 날달아래눈꽃. 아, 신나는. 할 말이 많아도 절대 뱉지 않아 말보단 행동 행동보다는 앞선 감정을 따라 꿈틀거리는 본능이 되어 나를 이끌어내고 널 덧 안에다가 가두고 절벽에서 killing me.